자, 오늘 챕터 10과 시간, 이유, 결과의 접속사라고 할 건데,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접속사 when입니다. when 색칠해 보세요. 그리고 쌤이 좀 적어줄 것이 있으니까 포스트잇 따로 하나 붙이시고요. 쌤은 when을 세 가지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when만 따로 정리합시다. 자, when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접속사부터 할까요? 그래요. 자, 접속사 when이 있대요. 자, 해석 이미 나와 있지만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할때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이번에 두 번째. 의문사, 그쵸? 의문사 중에서도 정확한 이름은 의문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문부사에 when도 있는 거예요. 얘는 해석을 어떻게 했지? 언제. 자, 그리고 세 번째, 관계부사에 when이 있어요. 관계부사 when은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쓰지만 좀 이따 좀더 합시다. 자, 쌤이 오늘 그려줄 건 뭐냐면 이 when이라는 글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셋 중에 뭐가 오더라도 공통점이 뭐냐면 이 뒤에 문장이 올때 항상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셋 중에 어떤 when이든. 그리고 순서도 지금 쓴거 보세요. 평소문 어순으로 썼죠, 쌤이. 그래서 when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이세 가지로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쌤이 지금 이름이랑 해석만 썼거든?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해석만 가지고 구별이 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when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거나 독해를 풀때 내용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짜맞춰서 해석으로 때려잡는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when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하나하나 해볼 겁니다. 잘 보세요. 접속사 when은 어떻게 생겼냐? 지금 책에서도 예문이 왔지만 잘 보세요. I was shy. 무슨 문장이야?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나타난 다음에 when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앞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타나고 나서 등장하는 when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근데요, 얘도 그래요. 이 관계부사 when도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봐. 접속사 when은 앞에서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 명사가 올 수도 있겠고, 내지는 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봤을 때 무슨 문장으로 생각이 돼요? 그치. 이게 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야. 이게 완전한 문장이죠?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타난 다음에 when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럴 때 when은 이름이 뭐다? 자, 이제 미리 하겠지만 이렇게 생길 때 when은 이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접속사일 수도 있고 관계부사일 수도 있는데 자, 헷갈리니까 지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형용사가 올 때는 접속사밖에 안 돼요. 자, 요럴 때는 접속사인데 이따가 구별시켜 볼 거예요.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의문부사 when은 어떻게 생겼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문부사 when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거, 의주동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 그렇죠. 그거예요. 명사절입니다. 다시 한번. 접속사는 지금 무슨 절이 될까요? 얘는 부사절이거든.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얘는 간접 의문문이 되기 때문에 명사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조가 될 거냐? 보세요. 얘는 앞에서 주어, 동사 나타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when이 여기에서 등장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역할? 동사 뒤에 왔으니까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또는 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무슨 절이라고 한다? 얘를 명사절이라고 한다. 근데 아까처럼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면요. 웬 앞에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끊어봤을 때.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예요. 앞에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 웬의 이름은 무엇이다? 의문사다. 그치? 의문부사예요. 이게 의문부사예요. 이럴 때는 언제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이해돼요? 위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웬 앞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얘는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명사절이라는 거를 특징을 기억하라고. 명사절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얘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와수를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접속사 대수를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if나 whether를 시작하는 것도 있었죠.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앞에 무슨 문장? 이건 기억해야 돼. 알겠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관계부사 외는 뭔데요? 라고 하면 이제 위에 거랑 비교할 건데 첫 번째 거랑 비교할 거예요.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명사가 올 건데 뭐가 나올 거냐면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땡땡 긋고 그 다음 when이라는 글자가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럼 when이라는 글자 뒤에도 문장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얘네들은 하는 일이 뭐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올 거거든, 요 자리에. 예를 들면 the year, the time, the day, the month 그런 단어들이 와요. 시간에 관련된 단어들. 가장 대표적인 거 the year, the month, the day 이런 것들이요. 혹은 대놓고 times라고 얘기할 때도 해요. times. 그러면 얘는 이름이 무엇이다? 관계 부사인데 여기까지 무슨 문장인지 얘기해봐요. 얘도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보세요. 이제 헷갈리지 않게 봐봐. when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기 전에 완전한 문장인 경우가 두 가지죠. 두 가지죠. 그럼 이름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접속사이거나 관계부사이거나 다시 한번 접속사이거나 관계부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뭘로 구별하냐? 이 명사인 부분을 보세요. 형용사문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명사, 명사잖아. 지금 보면. 명사, 명사죠. 근데 뭐가 다르지? 얘는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고요. 여기는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명사가 올 때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해가요? 다시 한번. 앞에 완전한 문장 왔어.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 when이 왔단 말이야. 그럼 이름이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인데 우리가 관계부사라는 건 어떻게 알아보면 좋아? 앞에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누구다? The time, the day, the year, the month 이런 것들이요. 이해되니? 그럼 얘는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름이 세 가지로 다 달랐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대충 찍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쓰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질 거잖아요. 그지?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관계부사 외는 무슨 절이다? 기억하죠? 이제 형용사 절이다. 형용사 절이 하는 일이 뭐죠?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하겠죠. 구별됩니까? 이제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다 적으셨죠? 다 적었나요? 지워도 돼요? 자, 이제 필수적인 것만 남겨놓고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껴보다 보기가 편하죠? 자, 이제 봐봐. 접속사,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접속사 외는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부사절. 의문부사, 의문사 외는 간접 의문문 먼저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 명사절이다. 관계부사 외는 형용사절이다. 부사절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외는 부사절, 의문부사 외는 명사절, 관계부사 외는 형용사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접속사 외는 부사절인데 그때 뭐뭐 할 때, 의문부사 외는 명사절인데 그땐 언제, 그래서 주어가 언제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겠죠. 간접 의문문이니까. 자, 그 다음 관계부사 외는 무슨 절? 형용사절이다. 앞에 뭐 있을 거야?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뭐뭐하는 때, 시기 이렇게 해석하겠죠. 구별됐나요? 자,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봐봐, 이건 쉬워. 쌤이 when이라는 단어로 문장을 맨 앞에다가 썼어요. 여러분 구별해봐요. 콤마 찍었어. 그리고 나서 문장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when이 무슨 when인지 한번 맞춰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 겁니다. 똑같이 when으로 시작했고요. 주어 동사 쓴 것도 똑같죠? 동사 하나 더 썼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표 합니다. 이 when의 이름들을 구별해보세요. 자, 첫 문장을 보시면 요게 보여야 돼. 쌤이 콤마가 뭐의 상징이라고 했죠? 부사의 상징. 그리고 문장을 한 단어로 우리는 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콤마가 부사의 상징인데 문장이 왔네? 붙여봐. 끝났네? 부사절. 부사절이 어떻게 생겼다? 얘들아? 접주동. 기억해요? 접주동이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구별됐죠? 그럼 when부터 어디까지? 이 콤마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사절이라고 한다. 그럼 이럴 때 when은 해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쵸? 이게 뭐뭐 할 때예요. 그럼 여기는 무슨 절이라고 할까? 여긴 주절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원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거. 구별됐나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거예요. 자, when으로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아까랑 다른 게 뭐지? 콤마가 없죠. 요거.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동사가 두 개예요. 이게 뭘까? 자, when은 이름 세 가지 기억하셨죠? 일단 접속사는 아닐 거잖아.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얘기해봐. 의문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죠. 자, 근데 잘 생각해보자, 우리. 관계부사 when이 문장에 맨 앞에 올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왜 안 될까? 일단 앞에 시간에 관련된 단어도 없고요. 또 하나는 형용사절이잖아. 형용사절이 문장에서 그냥 대뜸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명사 없이? 그럴 수 없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when으로 시작했을 때는 절대로 관계부사일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관계부사는 아닌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이름이 새겼으니까. 관계부사 아니라며. 접속사인가요? 왜 아니죠? 왜 아니죠? 콤마가 없어요. 그래서 콤마가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접속사 외에는 무슨 절? 부사절이고요. 부사절의 상징이 콤마예요.
이걸 신경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왜는 뭐지? 의문사죠. 그렇지. 다시 한번 볼까? 얘가 의문사인 거 어떻게 알았을까? 자, 맨 앞에 와서 똑같이. 똑같아.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렇잖아. when 쓰고 주어동사 쓴 것까지 똑같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다? 얘는 컴마가 있는데 얘는 컴마가 없어. 가장 쉬운 방법이야. 컴마만 찾으면 끝나. 컴마 없잖아요. 컴마가 없으면 여기 있는 when은 이름이 뭐다? 의문사 혹은 의문부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문사라고 한번 얘기할게요. 알아보기 편하게. 의주동 이걸 뭐라 불렀지 우리가? 간접 의문문. 얘가 누구 자리에 왔을까? 맨 앞에 왔는데 주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무슨 절로 쓰였을까? 이게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지금처럼 첫 번째, 두 번째니까 두 번째 동사를 찾는 거고요. 그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동사가 무슨 자리예요? 그렇지. 여기가 바로 본동사 자리예요. 진짜 동사 자리. 그리고 한 번 더. 명사절이 주어의 자리에 오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할 거예요. 단수예요. 그럼 무슨 동사 쓸 거야? 단수 동사 쓰는 거예요. 그럼 의문사 외는 해석을 어떻게 했다 얘들아? 이게 언제? 그럼 의주동, 간접 의문문 우리 해석은 어떻게 하자? 주어부터 먼저. 주어가 언제 동사는지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구별됐어요, 요거? 일단 접속사 when과 의문사의 when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관계부사 when은 의외로 쉽습니다. 관계부사 when은 문장의 중간에 밖에 못 와요.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관계부사 when 앞에는 항상 무슨 단어가 있을 거다 얘들아?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됐죠? 요 정도까지는? 나중에 관계부사 배울 건데 미리 한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다 적었죠? 여기까지. 오케이. 요게 출발이에요. 일단 when이라는 단어는. 이걸 알고 가는 거야. 자, 이번엔 또 하나 할 거 할 게 있어요. 뭐 할 거냐면 이번 as를 쓸 건데 as는 따로 붙여보세요. 자, 오늘 알 게 많죠? as도 얘들아 품사가 두 가지예요. 뭐가 있는지 봅시다. as로 시작하고 이렇게 문장이 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as를 쓰고 나서 명사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자, 위에 쓴 as는 품사가 뭘까? 접속사. 접속사예요. 얘는 전치사. 전치사 as입니다. 그래서 as는 품사가 두 가지라는 거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얘도 접주동이잖아요. 접주동. 무슨 절? 부사절. 얘는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컴마가 있습니다. 알겠죠? 컴마가 부사의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 얘는 부사구라고 해요. 얘는 문장이니까 절이라는 말을 붙였죠? 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구. 쌤이 구는 단어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도 컴마가 붙나요? 있어요. 맨 앞에 온다면. 문장에 보통 뒤에 올 때는 컴마가 붙지 않겠지만. 자, 일단 구별은 됐어요. 모양으로. 구별은 됐죠? 이제 해석을 가볼 건데 접속사 as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뭐뭐 있을까? 자, 첫 번째 뭐뭐 할 때. 또 두 번째 뭐뭐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뭐뭐 하면서. 네 번째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 두 개 같은 말이니까 뭐뭐처럼 뭐뭐 같이. 자,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뭐처럼. 하나 더 해볼까요? 뭐뭐 함에 따라.
뭐 요 정도만 쓸게요. 접속사 예지는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쌤이 써드렸는데 다섯 가지만 있진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뜻이.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만 하는 거야. 접속사 예지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s 하나만 봐서는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뜸 봐봐. As I looked at her. 여기만 해석해봐요. 일단 I looked at her 해서 어떻게 하지?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죠. 그죠? 그럼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인데 여기 as가 접속사란 말이야. 그럼 해석해봐. 내가 그녀를 쳐다봤을 때 괜찮지. 내가 그녀를 쳐다봤기 때문에 괜찮죠. 내가 그녀를 쳐다보면서 괜찮죠. 내가 그녀를 쳐다본 것처럼 되죠. 다 되잖아요. 다 되죠. 이건 좀 이상하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장만 가지고는 as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뒤에까지 봐야죠. She smiled brightly. 그녀가 어떻게 웃었대? Brightly. 이건 밝게 웃었대. 그럼 해봐. 내가 그녀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가 밝게 웃었어. 괜찮은 것 같아. 두 번째. 내가 그녀를 쳐다봤기 때문에 내가 얘를 봤으니까 봤기 때문에 그녀가 나를 보고 웃었어. 어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될 수 있는 거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봤기 때문에 제가 날 보고 웃은 거야. 이럴 수 있잖아. 뭔 착각일 수 있겠지만. 그냥 웃은 건데. 널 보고 웃은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내가 그녀를 쳐다보면서 그녀가 밝게 웃었다? 이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 뒤에 문장 보니까. 그러면 얘는 어때? 내가 그녀를 쳐다본 것처럼 그녀가 밝게 웃었다? 안 맞죠? 안 맞죠? 이건 아까 아니라고 했고 이미.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해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돼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지. 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지금 as를 뭐뭐 할 때라고 해석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때문에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접속사 as는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문맥의 상황에 따라,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냅니까? as는 빼놓고 해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빼놓고 내가 그녀를 쳐다봤다. 그리고 그녀가 밝게 웃었다. 해석되잖아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하나씩 붙여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처음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연습할수록 빨라집니다. 알겠죠? 국어적인 부분이라서 연습이 답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전치사 예제는 해석을 뭘로 할 거냐 이거죠. 전치사 예제는요. 어떻게 할까? 뭐뭐로서. 보통 자격, as a teacher, as a student, 학생으로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이에요. 뭐뭐로서가. 그리고 뭐뭐, 우리 지난번에 비교급 할 때 했죠. 뭐뭐만큼. 물론 뭐뭐만큼이라는 뜻은 접속사일 때도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로서, 뭐뭐만큼, 또 얘도 뭐뭐처럼도 있어요.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우리는 요 단어 뜻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뭐뭐로서. 그래서 이문 하나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As a student.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학생으로서. 학생으로서. 이거예요. 내가 뭔가 너한테 하나 얘기할 건데 친구로서. 그럼 as a friend. 이렇게. I will tell you something as a friend. 친구로서 뭔가 한마디 얘기하겠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s a student, as a friend,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as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속사 as도 있고 전치사 as도 있다. 두 가지 다 있다는 거. 그리고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다. 됐나요? 자, 그럼 하나하나 갑시다, 이제. 이거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형광펜으로. 그 중에 시간을 나타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n이라는 단어가, as라는 단어가 이 뜻만 있는 건 아니야. 이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나타낼 땐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한다. 다시 한번 첫 문장 보시면
I was shy. 무슨 문장 왔다고요? 완전한 문장 온 거 이제 아시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지금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리고 when이 왔단 말이지? 자 이제 생각해봐.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when이 왔다? 그럼 이름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뭐 아닌 뭐지? 접속사 when이거나 관계부사 when인데 이제 고민해봐야죠. when이라는 글자 앞에 shy가 왔잖아. 시간에 관련된 단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여기는 when은 뭐가 아니다? 관계부사는 아니다. 그럼 뭐죠 이제? 접속사다. 그럼 접속사라고 써보고 접, 주, 동 보이죠? 뒤에 무슨 문장 왔을까? 영까지 완전한 문장 왔죠. 우리가 배웠던 이 접, 주, 동 부분을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when I was young 부분이 바로 무슨 절? 여기가 부사절입니다. 알겠죠? 자, when I was young 색칠해 주시고요. 부사절 써주세요. 그럼 I was shy는 무슨 절일까요? 여긴 주절. 그래서 주절과 부사절은 짝이에요. 자, 이번엔 위치를 한번 볼까? 얘들아, 부사절이 뒤에 왔죠? 그죠? 뒤에만 올 수 있을까? 먼저 올 수 있잖아요. 앞에 와도 되죠? 부사절은 앞에 오건 뒤에 오건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 다시 써보면 어떻게 돼요? When I was young 하고 나서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될까? 여기는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앞에 쓸 때는요, 콤마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I was sh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부분을 우리는 콤마까지 무슨 절이라고 한다? 그치, 여기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한다. 여기는 주절이겠죠. 그래서 부사절과 주절은 짝이고요. 부사절은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습니다. 단, 앞에 올 때는 이렇게 콤마를 찍자. 거꾸로 얘기하면 콤마까지가 부사절이다. 접주동 콤마까지 무슨 절? 부사절. 한 번 더. 접주동 콤마까지 부사절. 해석을 할 때는 뭐부터 할까? 부사절부터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수줍음이 많았다.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 이러지 마시고요. 부사절을 먼저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수줍음이 많았다. 해석 쓰세요. 나는 어렸을 때 수줍음이 많았다. 나는 어렸을 때 부끄러워했다지 마시고요. 나는 어렸을 때 수줍음이 많았다. 다 적었나요? 자, 두 번째 문장. As I looked at her. 아까 우리 연습해봤지만 여기서 as는 품사가 뭐다? 접속사 써주세요. 접속사죠. 그래서 주어 썼고요. 동사 썼고요. 동사는 looked at입니다. 그리고 her 목적어죠. 그리고 콤마 보이죠? 콤마까지 무슨 절? 부사절. 그리고 뒤에는 주절일 테니까 다시 한번 she smiled brightly 부사죠. 동사, 일형식 동사가 왔다는 건 여기서 끝났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사가는 일은 뭐야? 동사 수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요. 한 번 더. 여기서는 뭐뭐 할 때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그녀를 쳐다보았을 때. 룩에서 쳐다보다라고 했죠. 내가 그녀를 쳐다보았을 때 she smiled brightly. 어떻게? 그녀는 밝게 미소 지었다. 웃었다도 좋지만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녀가 밝게 미소 지었다. 자, 이번엔 마찬가지. 얘들아,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는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겠죠? 그럼 뒤집어서 써보세요. 자, 뒤집어서 써보세요. 자, 뒤집어서 쓸 때는 잠깐 볼까요? 얘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She smiled brightly. 그 다음엔요. 콤마 찍을까요? 아니요.
컴마 안 찍어요. 컴마 안 찍고 그냥 예제를 씁니다. 그냥 써요, 이렇게. 컴마 안 찍어요. 그리고 as I 뒤에 끝으로 가는 거야. looked at her 하고 마침표 땡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부사들이 앞에 올 때는 컴마를 찍잖아, 이렇게. 뒤에 올 때는 컴마 안 찍습니다. 이거 마침표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she smiled brightly 그 다음에 as I looked at 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얘들아 접, 주, 동이 무슨 절이다? 여기가 부사절이다. 이거 이러면 안 돼. 접주동이 부사절이야. 여기는 주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적어도 부사절과 주절은 구별해야 돼요. 이건 간단한 거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석은 뭐부터 하자? 부사절부터 하자. 됐죠? 자, 그 다음 오늘 공부할 것 중에 좀 헷갈리고 어려울 거 하나 할 겁니다. 이제 while을 할 건데요. while 색칠해 주세요. 별표 쳐주세요. 자, 오늘 while 쌤이 오늘 끝내드릴게요. 잘 보세요.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앞에 보세요. 자, while을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죠. 오늘 끝내줄 테니까 잘 봐. 첫 번째. 자, while 썼고요. 주어 썼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쓸 거예요. 콤마. 자, 쌤이 똑같은 모양을 두 번 쓸 거예요. 잘 봐요. while 주동, 콤마, 주동. 여러분 머릿속에 접속사 while은 분명 해석이 적어도 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말로 해볼까 먼저? 첫 번째 뭐지? 뭐뭐 하는 동안. 또? 뭐뭐 하면서? 뭐 비슷하잖아. 또? 뭐뭐이기는 하지만 또는 뭐 반면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구별하는 법은 모르죠. 오늘 구별시켜 드릴게요. 잘 봐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속사 when이 뭐뭐 하는 동안 또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대체 언제냐?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주어와 다시 한번 무슨 절? 부사절. 이제 되죠? 부사절의 주어와 무슨 절? 주절.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쌤이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건 100%는 아니지만 10문장 중에 100문장 중에 99문장은 이 구조가 맞아요. 하나 정도는 아닐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난 영화를 봐요. TV를 봐요. 같겠죠. 물론 주어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건 열의 한 문장 정도. 그러면 쌤, 그럼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랑 다를 때는 뭔가요? 이거죠. 접속사는 맞는데? 이럴 때는 뭘로 해석하고 싶어요? 반면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얘는 뭐뭐이기는 하지만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걸 문법을 배우다 보면 뭐라고 부를 거냐? 얘를 우리가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배울 거예요. 양보의 부사절은 무슨 의미냐? 여기 있는 문장의 내용과 여기 있는 문장의 내용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다르죠. 예를 들어 동현이는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지만 철수는 공부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해? 개미와 배짱이 노래 알잖아요. 그 이야기 알죠? 동화. 개미는 열심히 일하지만 배짱이는 노운다. 이해돼요? 물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얘는 논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내용이 맞아요? 동안에가 맞겠어요? 하지만이 맞아요. 개미와 배짱이 내려가서 봐.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배짱이는 논다? 이게 더 맞는지. 아니면 개미는 열심히 일하지만 배짱이는 논다.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주어가 달랐을 땐. 이게 자연스럽지. 물론 한국어로는 한국어 영어는 완전 100% 일치되는 건 아니니까 영어로 봤을 때는 주어가 다를 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해됐니? 그럼 선생님 제가 배웠던 반면에는 뭔가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건 좀 이따가. 수업 끝내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크게 큼지막하게 보시는 거예요. 쌤이 그 모양 똑같이 그렸잖아요. 근데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도 있지? 그리고 뭐뭐이기는 하지만도 있죠? 구별 어떻게 했니?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냐 다르냐를 봐라. 쌤은 지금도 그렇게 풀어요. 쌤이 지금 알려주는 공식은 고3 때까지도 통해요. 평생 가능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할 때 while은 접속사고 뜻이 여러 가지야. 물론 거기까지 배운 친구들 많겠죠. 근데 정확하게 어떤 요령으로 구별하는지는 배운 친구들 몇 없어요. 그럼 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난 배워서 알았나? 나도 안 배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읽어보고 한 거야. 쌤은. 그리고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왜냐면 난 가르쳐줘야 되니까 너희들한테. 근데 내가 선생님인데 너희들한테 읽어보면 알 거야. 언젠간 알겠지. 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쌤은 방법을 찾아주고 싶었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앞으로 독해는 논리로 바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게 되냐면 앞으로는 이 두 번째 거가 더 중요해져요. 왜? 쌤이 얘기했지만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건 부사절의 내용과 주절의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될 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 있는 문장의 내용이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얘는 동현이는 팽팽 놀았지만 시험 점수는 100점이 나왔더라.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등 독해를 넘어가실 때는 여기가 빈칸으로 나와요. 그러면 대충 찍는 게 아니죠.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보기들 중에 플러스인 내용을 찍으면 답인 거란 얘기예요. 근데 쌤 보기 다섯 개 중에 플러스가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섯 개 보기 중에 딱 하나만 플러스일 겁니다. 쌤 믿으세요. 그럼 쉬워.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while은 그냥 요런 뜻도 있고 요런 뜻도 있더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공부할 거면 이왕 공부하시는 거면 확실하게 구별하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팁을 주면 뭐뭐하는 동안일 때 요럴 때는 동사의 모양이 무조건 아니야 이것도 무조건은 아니지만 요럴 경우가 많더라야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 ing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진행형일 경우가 높아요. 진행형으로 나왔다. 다시 한번 조건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잘 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뭐지? 동사가 진행형이야? 그럼 100%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대충 내용 보고 짜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구조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쉽다니까 얘들아. 자, 봐봐요. I 어때요? 같죠? 동사 보세요. 뭐야? 무슨 뜻? 난 이렇게 봐.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게 보세요. 이해됐나? 자, 그 다음 끝난 게 아니야. 미리 배웁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사구문 배울 거잖아요. 그죠?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while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린 거. 이 ing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분사구문입니다. 미리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아니 while은 그대로인데 바뀐 게 뭐지? 문장이었지.
근데 주어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생략할 겁니다. 그리고 동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라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이 뜻이야. 뭐뭐 하는 동안 혹은 뭐뭐 하면서. 그 중에 하면서가 좋아요. 이럴 때는요. 예를 들면 해볼까요? 동시동작인 거 좋은 거 뭐 있을까? 나는 밥 먹으면서 책 읽어. 이거 되나? 그런 행동은 안 하지, 너희가. 밥을 먹긴 밥만 먹겠죠. 자, 이렇게 봅시다. I ate lunch while, 뭐 할까요? 점심은 뭐 하면서 먹을까? 음악 들으면서? 그 정도 할까요? 그럼 while listening to music, 이런 식으로요. 그럼 while 다음에 쌤이 ing를 썼죠.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 무조건 뭐뭐 하면서. 이걸 동시동작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점심을 먹었다죠. 음악을 듣는 동안이 아니에요. 하면서가 좋다고 했어. 이럴 때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거죠. 미리 한 겁니다. 분사구문이라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내지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 건 어떨 때다. 한 번 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는 뭐다? 그 부사절의 동사가 어떤 모양일 확률이 높다? 진행형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더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뭐뭐이기는 하지만이라고 했잖아요. 반면에는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자, 뭐뭐이기는 하지만이라고 해석하는 건 어떨 때다? while이 맨 앞에 왔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구나. 다를 때구나. 다를 때구나. 다시 연습하세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그때는 이렇게 한다. 구별됐나요? 적어봐요. 적어보세요. 자, 다 적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아직 안 쓴 뜻이 하나 더 있잖아요. 뭐가 남았니? 반면에가 남았죠. 그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반면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두 번째 뜻 있었죠? 얘하고 비슷해요. 근데 얘 변형이라 보시면 돼요. 봐봐. 여기는 부사절이고 여기는 주절이죠.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그거 바꿔볼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쌤 여다 쓸게요. 이제 세 번째. 헷갈리지 않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while이 문장의 중간에 오죠. 그죠? 중간에 와요. 그리고 나서 문장이 한 번 더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어가 어떨까?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주어는 다르죠. 다르죠. 이럴 때 접속사 while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뜻. 반면에. 이럴 때가 반면에예요. 자,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배짱이는 논다. 이렇게. 반면에를 해석할 때는 문장의 맨 앞이 아니라 지금처럼 중간에 왔을 때. 이게 반면에예요. 물론 문장의 맨 앞을 반면에 하면 이상하냐? 이상하진 않지만 이게 더 좋다. 알겠죠? 그래서 맨 앞에 올 때는 반면에보다는 뭐뭐이기는 하지만 주어가 동사이기는 하지만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 거고 중간에 등장했을 때 다시 한번 중간에 등장했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달라요 지금. 다르죠? 이럴 때는 반면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요. 됐죠? 자, 요거 지울게요. 책에서 예문 살짝 볼 건데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봐봐.
while 맨 앞에 왔죠. 책에 있는 인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어, 여기 주어 쌤 표시해봤어요. 어때요? 다르죠? 다르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A, 여기에다가 B 표시했어요. 쌤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다? 뭐뭐 이기는 하지만이 좋다니까? 반면에 말고. 알겠니? 그럼 써봐. 뭐뭐 이기는 하지만으로 써봐요. 그리고 쌤한테 배운 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이 콤마까지. 뭐뭐 이기는 하지만으로 해보는 거야. 자, 그럼 나는 뭐 하지만? 나는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보는 걸 좋아해. 나는 보는 걸 좋아하지만 그는 뭐 하는 걸 좋아하죠? 자, 나는 보는 걸 좋아해. 얘는 뭐 하는 걸 좋아하지? 하는 거. 보는 것과 하는 건 서로 반대죠. 보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하지만 그는 스포츠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죠. 해석이 다른 거 알겠어요? 자, 이번엔 이렇게 바꿔볼까? 얘들아, 이렇게 뒤집은 걸로. 그러면 얘부터 먼저 쓰면 되죠. He likes playing them. 자, 이렇게 해볼까? He likes playing sports로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써보자. He likes playing, 대마지 마시고요. Playing sports. While I like watching, 이번엔 them. 이렇게요. 자, 그럼 이번에도 주어를 보시면, 그죠? 주어가 어때? 다르죠? 달라요. 그럼 여기 있는 접속사 while은 중간에 왔을 땐 반면에. 그럼 해봐. 그는 스포츠 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좋죠? 얘가 반면에. 다시 한번. 그는 스포츠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나는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한다. 되죠? 이렇게. 구별하자. 무조건 반면에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중간에 낄 때가 좋지. 자, 됐나요? 이번에 네 번째 갑니다. 요거 다 적었죠? 해석까지 적으셨어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갑니다. 보세요. 자, 앞에서 주어 동사를 썼고 자, 이렇게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ing가 왔을 때 쌤이 아까 이거 뭐라고 했죠? 분사구문.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는 겁니다. 자, 분사구문의 while ing는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의 동시동작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 예문 있죠. I drank a cup of tea while I was reading a novel. 이 문장 있죠. 보시면 여기 주어와 여기 주어가 어때? 같죠? 여기도 I고 여기도 I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해석 어떻게 했다? 뭐하는 동안. 여기 있는 접속사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에요. 그럼 내가 뭐하는 동안? 내가 소설책을 읽는 동안. 나는 차 한 잔을 마셨다죠. 그죠? 자, 이번엔
요 문장처럼 쌤이 만들어 볼게요. I drank a cup of tea. 그대로 써보시면 돼요. 여러분 써보세요. I drank a cup of tea. 그대로 써보시고 쌤은 이 부분을 바꿀 겁니다. 이 뒷부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세요. 얘를 바꿀 거예요. while은 그대로 살려놓고 while reading a novel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I drank a cup of tea while reading a novel 이렇게요. 이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네이티브들은. 굳이 문장을 길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분사구문은 왜 쓰는 거냐면 문장 길어졌기 때문에 짧게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뒤에 나오는 ing, while 뒤에 나오는 ing 얘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끝난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While reading a novel, 뭐 하면서? 소설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 주절, 나는 차 한 잔을 마셨다. 해석되죠? 자, while reading a novel, 한 번 더. 소설책을 읽으면서, 혹은 소설책 읽는 동안도 좋아요. 읽는 동안도 괜찮아. 소설책을 읽는 동안, 혹은 소설책을 읽으면서 차 한 잔을 마셨다가 되는 거예요. 해석됐나요? 자, while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숙제 미리 내드릴게요.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 오늘 지금 while에 관련해서 예문을 쌤이 크게 세 가지를 보여드렸죠. 물론 네 가지지만 모양 세, 모양 네 가지였단 말이야. 다시 한번 그려볼까? while 모양 첫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 필기한 거. 첫 번째 모양이 뭐였죠? while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건데 특징이 뭐였지? 얘랑 얘랑 같을 때 그죠? 요럴 때 해서 어떻게 했다?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 서 이게 첫 번째 모양이었죠. 특징 이거였지? 두 번째는 뭐였죠? while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인데 얘랑 얘랑 달랐죠. 이때는 해서 어떻게 했다?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 동사 그 다음 while 중간에 등장하고 주어 동사인데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랑 다르더라. 됐죠? 그럼 요때는 어떻게 썼겠지? 반면에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리면 세 가지예요. 큼지막하게 보면 자 여러분들 예문 숙제입니다. 요거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이 모양대로 찾아오시면 돼요. 쌤 이거 두 개 이렇게 바뀌면 어쩝니까? 그건 괜찮아요. 이렇게 바뀐 건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요 주어랑 요 주어가 같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요 주어랑 다른 걸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근데 얘는 특징이 가운데 오는 거야. 가운데 오는 거. 얘 가운데 와야 돼. 알겠지? 예. 그래서 요렇게 다섯 개, 요렇게 다섯 개, 요렇게 다섯 개 찾으란 말입니다. 알겠죠? 일부러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해석이 정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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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구나. 이걸 느끼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while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굉장히 헷갈릴 거거든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문을 직접 찾아보고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까지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럼 내 거가 돼요.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이거 숙제입니다. 됐죠? 다 적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while 다시 한번 책 있는 예문을 살짝 봅시다. I drank a cup of tea while I was reading a novel. 그럼 보면 while이 중간에 왔네. 주어가 어떻다? 같다. 같으면 뭘 해석할 거야?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while I was reading a novel을 짧게 줄이면 뭐였죠? While reading a novel 바꿀 수 있었다. 해석은 부사절부터 먼저. 그럼 내가 뭐 하는 동안? 내가 소설책을 읽는 동안 나는 차 한 잔을 마셨다죠. 해석됐죠? while은 동안에만 뜻이 있는 게 아니었지.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반면에 라고 해석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문장의 어디에? 맨 앞에 한 번 더 표시할게요. 맨 앞에 왔죠?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달랐다. 필기되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while은 뭘로 해석하는 게 좋다? 뭐뭐이기는 하지만. 주어가 동사이기는 하지만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것을? 스포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는 스포츠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보는 것과 하는 것이 서로 반대 개념이구나. 그걸 우리는 무슨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이 서로 반대구나. 됐죠? 여기 있는 걸 하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를 바꾼 거 해봤죠? 그때는 우리가 뭘로 해석하는 게? 그땐 반면으로. 아까 우리 해봤잖아요. 그가 스포츠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나는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바꿨었죠, 아까. 바꿔봤잖아요. 여러분 써봤고요. 그래서 while은 조심하자. 됐지? 자, after, before 이거 할 건데요. 자, 이것도 별표를 좀 해볼까요? 3번하고 4번은 좀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좀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after, before를 좀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따로 써드릴게요. before, after 요거는 포스트잇 따로 한번 붙이시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얘네들은요 같이 묶어서 할게요. 쌤은 before, after는 접속사일 때가 있고요. 전치사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접속사일 때는 뒤에 뭐가 나올까? 주어동사, 문장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콤마. 전치사일 때는 뒤에 뭐가 나올까? 명사가 나오고 콤마. 이걸 우리는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얘는 부사구라고 합니다. 부사절이나 부사구가 왔기 때문에 뒤에는 주절이 와야 돼요. 마찬가지 주절이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절은 필수 성분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절은 항상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이렇게요. 해석은 똑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뜻 맞아요. before 무슨 뜻? 뭐뭐 전에니까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주어가 동사한 이후에. 되죠? 얘는 명사 전에, 명사 이후에. 얘는 before dinner, after dinner 해보세요. before dinner, 저녁 전에인데 우리가 원래 dinner라고 하는 건 저녁 식사죠. 그래서 저녁 식사 전에 이거예요. after dinner, 그럼 뭐겠니? 저녁 식사 이후에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만 공부하면 일단 쉽습니다. 됐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오늘 할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after와 before는 잘 보시면, 네, 일단 색칠만 할 건데, 여기 get, 여기 watch, 그리고 주절 부분 will, feel, let's buy 이런 부분이에요. 미리 얘기하지만, 아, 하나 더 할까? 미리 하자. Until 나왔죠? Until 보일 거예요. 이제 아는 친구들은 comes, will wait 보이실 겁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 또 하나 할까요? 미리? 우리 표시만 하는 거야 지금. When 뒤에 뭐? Arrive, will call 보이시죠? 우리 지금 표시한 것들의 공통점이 뭐게? 주절의 시제는? 미래. 주절이 미래. Let's play는요? 앞으로 뭐뭐 하자? 미래예요. 이것도? 접속사 뒤에 있는 무슨 절? 부사절의 시제는 한결같이 현재로 돼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접속사를 기준으로 보세요. 주절의 시제는 뭐로 돼 있다? 미래. 부사절의 시제는? 현재. 이걸 우리는 시조부라고 할 겁니다. 이게 시조부예요. 변적 있죠? 네, 그거 할 겁니다. 표시했죠? 자, 시조부 정리 한번 합시다. 포스트잇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자, 포스트잇에다 이제 적읍시다. 우리가 제목부터 적을 건데 시조부라고 적을 거예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시조부를 줄여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을 줄여서 선생님들은 시조부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말을 먼저 불러줄 테니까 여기다 적어보세요, 따로. 시조부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다시 한번, 시조부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시조부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적었나요?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가 접속사, 주어동사, 시조부는 부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접조동을 먼저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시조부 접속사를 먼저 외워야 됩니다. 그게 뭐뭐 있다고 했지? 외워볼까? when, if, 자, if의 반대말, unless, 그 다음 once. 무슨 뜻이죠, once?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란 뜻이에요. 모르는 친구들은 적으세요.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에요. 일단 뭐뭐 하고 나면. 한 번은 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 일단 뭐뭐 하고 나면. 그 다음, until, before, after, as long as long as 무슨 뜻이죠?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자, 그리고 하나 더 적으면 as soon as도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란 뜻입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가 무슨 사? 시조부 접속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접속사라고 일단 먼저 쓸게요, 쌤이. 여기 있는 것들은 접속사입니다. 근데 시조부 접속사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돼요. 그럼 얘네들 뒤에 뭐가 나왔을 때? 무슨 시제? 그렇지. 여기에 현재 시제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뭘 쓸 수 없다고 했죠? 미래 시제 동사를 쓸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접조동 보이죠? 무슨 절? 부사절이니까 컴마 찍을 거야. 그리고 주절의 시제는 미래가 돼야 되겠죠. 그 미래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했지? 을만 있진 않다고 했죠. 뭐 있니? 외워봅시다. Will, can, may, 자, should, must, have to, 동사 원형 좀 이따 할 거고. 자, 얘네들 외웠죠? 다시 한번.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to, 동사 원형.
자, 얘네들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모양.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미래라고 하죠. 쌤이. 이렇게 생긴 미래예요. 혹은 명령문도 얘들아. 명령문도 뭐다? 미래. 이것도 미래다. 이것도 미래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절이죠, 얘들아. 주절의 시제와, 봐봐요. 원래 원칙은 주절의 시제와 부서절의 시제는 같아야 돼요. 그게 문법 규칙이에요. 원래의 규칙이에요.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부사절의 시제가 과거야. 여기도 과거여야 돼요. 그게 원칙이거든? 근데 얘는 우리가 문법에서 뭐라고 하냐, 선생님들이. 예외입니다. 시제일치의 규칙의 예외예요. 그럼 어떨 때만 예외냐가 중요하잖아. 어떨 때만. 첫 번째 조건은 주절의 시제가 미래여야 돼요. 이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이에요. 주절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주절에 있는 동사가 어떤 모양? 한 번 더.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to 동사 원형 혹은 명령문. 이런 모양이 나오면 미래라고 한다고 했죠. 이럴 때 미래를 쓸 것 같지만 미래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 때 요 접속사들의 이름이 이제 시조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시조부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여 쓰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시제가 답입니다. 미래 오면 틀려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야. 우리 책에서 했던 거. 이건 지웁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after 뒤에 뭐 왔죠? 현재 왔죠? 주절은? 자, 얘가 먼저라고 했잖아. 주절의 시제가 가장 먼저예요. 주절의 시제가 미래 시제가 왔고 접속사 after 뒤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동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시조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이 현재 시제 동사 자리에 어떻게 나오면 틀릴까? 그렇죠. 요 자리에 will get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틀린다는 얘기예요. 해석해 볼까요? 부사절부터 먼저. After you get some rest, 너가 휴식을 취한 이후에는 feel better,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다시 한번, 너가 휴식을 취한 이후에는 기분이 나아질 거야,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까요? Let's buy. 이거는 권유문이죠. 뭐뭐 하자라는 건 권유문이거든. 뭐뭐 하자? 이것도 미래예요. 뭐뭐 하자라는 건 미래 하자는 거니까. Before 보이고요. 무슨 시제? 그쵸? 그래서 짝이죠. 미래하고 얘하고. 마찬가지 여기도 누가 오면 틀릴까? Will watch가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걸 시조부라고 한다라고 했죠. 한 번 더 시조부.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뭐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Let's buy some popcorn. 뭐 하자? 팝콘 사자. 이거죠. 영화 보기 전에 팝콘 사자. 이거예요. 해석은 어렵지 않았죠? 이번엔
자, 샘 이번 이렇게 써봤는데 보세요. After 왔죠? 첫 번째 문장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다른 점이 뭐예요? 주절의 시제가 미래가 아니죠. 뭐지? 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아까하고 다르죠. 그럼 여기 있는 접속사 after는 시조부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얘는 시조부가 아니에요. 그냥 부사절이에요. normal한 부사절이에요. 그냥 부사절이에요. 그럼 주절과 부사절의 시제는 같아요. 같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과거 시제 동사가 써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맞춰줘야 돼요. 그럼 얘는 틀린 게 아닙니다. 아까는 will get 나오면 틀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got 나오면 틀렸나요? 이건 맞았어요. 괜찮아요. 왜 맞았죠? 주절의 시제가 미래가 아니에요. 주절의 시제가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시조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지? 주절의 시제가 미래여야지 우리가 방금 배운 게 맞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주절의 시제가 미래여야 돼요. 이렇게. 그게 아니면 시조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얘는 그냥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는 같아야 한다. 그래서 부사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주절도 과거로 한 겁니다.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 너가 휴식을 취한 이후에 기분이 나아졌다. 이거죠. 이건 과거니까요. 해석이 다르죠, 아까랑. 그래서 얘는 시조부가 아니다. 얘는 시조부 아닙니다. 알겠죠? 조심해야 돼요. 다 적었나요? 하나하나 확실하게 합시다. 자, 이번엔 until이에요. 자, 얘도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시조부 접속사가 맞겠죠. 어떻게 알았지? 주절부터 확인해봐요. 주절의 시제가 미래죠. 그러니까 시조부 맞지. 그지? 얘는 이제 시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동사 왔으니까 come s가 붙어 있는 거 확인했죠. 쌤이 늘 얘기하지만 얘들아, 현재 시제 동사를 쓴다는 건, 쌤이 써볼게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현재 시제 동사를 쓴다는 건 뭘 조심해야 되냐? 잘 봐요. 그렇지. 수일치를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다 come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 틀리죠? 왜 틀려요? 주어하고 수일치 안 했잖아. 그러니까 시제만 신경 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현재 동사를 쓸 때는 수일치까지 신경 쓰자. 알겠죠? S 빨먹으면 안 돼요. 해석하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곳에서 여기서 기다릴 거야. 이거죠.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기다릴 거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when 보이죠? 자, 시조부인지 확인해 볼 건데 주절의 시제가 그쵸? 미래가 돼 있죠. 그러면 시조부 맞구나. 그쵸? 그러면 뒤에 동사의 시제가 현재로 돼 있네. 괜찮죠? 주어가 우리 I일 때는 I, you, they, we 기억하실 거고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겁니다. 아시죠? 당연히 미래는 안 된다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will arrive가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미래 시제 안 됩니다. 됐죠? 이해됐죠? 지운다 이제.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이건 안 써도 됩니다. I called you when I 더 안 쓸게요. 여기 when은 시조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죠? 그렇지. 주절의 시제가 미래가 아니니까 얘는 시조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지 이건? 그냥 부사절이죠. 접속사 구별되죠 이제?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없죠? 관계부사 아니에요? 된 거지? 그럼 여기 동사 뭐 쓸래 이제? 그렇죠. 과거동사 써야죠. 왜?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는 같아야 되니까. 예측이 되죠.
그래서 몰랐을 거야 이제. When I arrived 쓰겠죠. When I arrived 쓰겠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대로 쓸 거고. 그래서 아 여기랑 여기랑 맞춰주게 되겠구나. 이해됐죠? 그 다음 B번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어렵진 않지만 얘들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이걸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해요. 독해에서는. 인과관계가 뭐요? 원인과 결과관계야. 원인과 결과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해. 그리고 독해에서 인과관계 나오면 뭐라고 했니 쌤이? 핵심 문장이다, 주제문이다 라고 엄청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 잡았죠? 자, 그럼 뭔데요 대체? because 갈게요. 보세요. 그럼 because도 한번 적어줄 테니까 따로 그 포스트잇 붙일까요? 보세요 이제 접속사 because죠. 접주동 콤마까지 무슨 절? 이제 알죠? 부사절. 오케이. 얘는 무슨 절? 주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because 해석 아실 거예요. 뭐뭐 때문에니까. 이 부사절의 내용이? 그렇지. 원인이 됩니다. 그럼 주절은 뭐가 될까요? 결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있지? 앞에서 문장을 쓰고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는 중간에 오고 그럼 안 찍어요. 그리고 문장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접주동 여기까지가 바로 부사절이 돼요. 그쵸? 얘는 무슨 절이니? 이건 주절이죠. 자, 그럼 또 얘기해봐요. because가 들어가 있는 부사절의 내용이 원인이 되는 거고 주절은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니, 얘랑 해석을 해보면 똑같을 거예요. 볼까요? 봐봐. I wore a coat. 내가 코트를 입었어요. Because the weather was cold. 뭐 했으니까? 날씨가 추웠으니까요. 그럼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나는 코트를 입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becaus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내용이 뭐다? 원인. 그렇지. 여기가 원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니? 결과. 결과가 되겠죠. 코트 입었다는 게 결과예요. 안 어렵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거 바꿔보면 어떻게 되지? 얘처럼 바꾸면. Because the weather was cold, 그 다음에 I wore a coat겠죠. 자, 보세요, 쌤 잠깐. 이렇게 쓰나, 밑에 걸로 쓰나, 해석은 달라질 건 없죠. 해석은 동일하죠. 해석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런데 뉘앙스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영어는 이런 습성이 있어. 뒤에 쓴 게 중요해. 이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요. 그러면 봐봐. 이 문장으로 썼다는 건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란 얘기지? 이거예요. 날씨가 추웠어. 이거야. 나 추워서 입었어. 이거야. 그럼 이번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 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 걸로 쓰면. 날씨가 추워서? 그러니까 어쩌라고 날씨가 추워서? 나 코트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코트 입은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강조하는 게 다르다.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건 이렇게 생기건 얘들아 인과관계라는 건 알고 있자. 됐죠? 자, 그 다음 잘 봐.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because, since, as 이게 다 똑같다라고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구별시켜 드릴게요. 잘 봐요. because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내가 어제 약속이 있어서 모임에 못 나갔어 라는 문장을 쓸 거야. because 쓸까요? since 쓸까요? as 쓸까요? 골라보세요. 찍어 그냥. as? 자, 답은 because입니다. 잘 생각해봐. 나 그냥 영어를 안 하고 구어를 하는 거야, 지금. 나 어제 약속이 있어서 모임에 못 나갔어. 라는 내용이에요. 나 어제 숙제가 많아서 친구랑 못 놀았어. 이건 because야? since야? as야? 이것도 because예요. 그럼 이번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어. because예요? since예요? as예요? 이건 since예요. 뭐가 다르지? since는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유예요. 우리는 모두 인간이니까 눈이 두 개예요. 그쵸? 인간이지?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이 두 개다, 코가 하나다, 입이 하나다, 귀 두 개다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이유죠. 이때 쓰는 게 뭐다? 이게 since예요. 그럼 because는 뭐 할 때 쓸까? 나만 아는 이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때 그랬어. 난 몰랐는데? 이러고. 그때는 since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because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상대방은 모르는 이유일 때 쓰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거. 근데 since는 어떨 때 쓴다?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이유일 때 쓴다. 그럼 as는요? as도 물론 너도 알고 나도 알고는 이유일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할 때는 because를 쓸까? since를 쓸까? since 쓸 것 같죠? 그때 as 써요. since 쓰면 틀립니까? 아,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since를 쓸 수 있는 문장에는 as도 돼요. 그럼 이번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할 때는 as I love you? 자, 이건 잘 봐요. 이때는 as는요, 내가 지금 이 친구나 저 친구한테 대화로 말로 할 때 있죠. 대화로 하는 구어체로 말할 때는 as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as는 뭐 할 때 쓰지 않아? 구어체, 즉 말로 대화할 때는 as를 쓰지 않아요. 그럼 as는 뭐 할 때 쓴다는 얘기야? 문어체, 너무 어렵지. 문어체는 글이에요. 그래서만 등장하는 게 접속사 as고 그 중에서도 무슨 뜻으로? 때문에로. 그러면 다시 한번 접속사 as가 때문에로 등장할 때는 언제다? 그래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official한 거. 공식적인 문서에 등장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봐. 공식적인 거죠. 그때는 as.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뉘앙스를 기억하세요. 아, as를 쓴다라는 건 그래서만 등장할 건데 좀 더 오피셜하고 포멀한 거야. 그럼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에서는 as를 쓰는 건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못 먹겠어. 나 배불러서 못 먹겠을 때 as 쓰면 이상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신경 써야죠. 신경 쓰셔야죠. 왜?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어색할 건데?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내문을 잘 보세요. Because 쓴 거. 날씨가 추웠어. 날씨가 추웠으니까 코트 입었어. 넌 추웠니? 난 안 추웠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since 보세요. Since he waited for too long. 그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났어. 그러면 이건 지금 since를 썼단 말이지.
이 문장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거야. 얘가 얘를 엄청 기다렸다는 거. 근데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할 때는 since 쓰는 게 아니고 because를 쓰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since를 썼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 쓰겠다? 얘가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감은 잡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since는 뭐 할 때 쓴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는 이유일 때 쓴다. because는 그게 아니다. as는 공식적일 때 쓴다. 끝난 거예요. 자, 아이고. 요쯤 되면 이제 구별됐다고 생각하고 아, 그거 안 했다. because of는 무슨 사? 그건 알죠? 그거 안 쓸게.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봅시다. 또 since 갖다 정리하면 할 건데 since 자, 보세요. 이것도 따로 한번 포스트잇 붙일까요? 하, 여러분들이 since도 해석이 헷갈리잖아요. 봅시다. 여러분들이 since를 두 가지를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만 쓰면 since 구별 안 되죠. 구별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구별하겠어, 이걸로. 잘 봐. 두 가지를 그렸습니다. 차이점 보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절의 동사가 무슨 시제? 이걸 완료 시제라고 하겠죠. 현재 완료건, 과거 완료건. 그렇죠? 이렇게 주절의 동사를 보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지금처럼 무슨 시제? 완료 시제가 왔을 때 이때 since가 뭐뭐 이후로 또는 뭐뭐부터 그러면 완료 시제가 아니야 그때는 때문에 구별됐나요? 됐나요? 자, 다 적었으면 책에서 확인해 볼게요. 다 적었죠? 간단하지? 생각보다? 그럼 봐라. 이 문장 봐요. since 시작했죠? 어딜 보자? 뭘 보자? 주절의 동사를 보자. 자, 주절 동사가 뭐죠? 완료 시제인가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지금 완료 시제 동사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since는 뭘로 해석한다? 때문에로 해석한다. 됐죠? 그러면 컴마까지 부사절일 건데 요 내용은 원인 주절은 결과 그럼 얘가 왜 화났지?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리고 2라는 글자를 보세요. 나도 배운 거. 마이너스라고 했지. 아니 그가 기다린 것 자체가 화날 일인가? 자 이렇게 볼까요? 동현아 여자친구를 네가 기다리고 있어서. 너가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요? 인성이 성격 파탄자지. 그치? 근데 여자친구 기다리는데 네가 10시간을 기다렸어. 화날만 하죠. 기다렸는데 안 왔으면. to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린 거야. 마이너스 느낀다 하죠. 그러니까 화가 났지. 원인과 결과가 맞아야죠. 원인이 마이너스니까 결과도 마이너스죠. 그렇지 않을까? 원인과 결과는 통해야죠.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원인은 좋은데 결과가 마이너스 이럴 수 없잖아.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험을 망했다?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원인과 결과는 이게 맞아야지, 그지? 그래서 since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뭐부터 찾자? 뭐부터 찾자? 주절의 동사의 모양부터 확인하자. 이걸 보고 구별한다. 잊어버리지 마. since만 보고 해결하면 안 됩니다. 쌤, 저는요 since 뒤에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 나오면 뭐뭐 이유로라고 배웠는데요? 그렇게 돼 있니 지금?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since 주어 과거동사 나왔다고 해석을 함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뭘 보고 구별하라고요? 주절의 동사를 보고 구별한다.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완료 시제이면 현재 완료건 과거 완료든 완료 시제이면 뭘로 해석할 건데? 뭐뭐 이후로 뭐뭐부터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주절의 시제가 뭐가 아니다. 완료 시제가 아니면 때문에로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런 원인 여기가 결과. 물론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아까 나한테 배운 대로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죠. 뒤에 쓴 게 중요하다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 so. so는 그래서 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얘가 어떻게 생겼나. 앞에서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 콤마 찍고 등장한 so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 문장의 내용이 원인, 요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 주어가 동사해서 주어가 동사했다 이렇게 해석해요. 콤마 중요해요. 요럴 때 so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인데 잘 봐. 얘는 콤마 찍고 등장한 so 대시랑 같아요. 구별했지? 자, 근데 반전이 있어요. 이제 이거 해석됐죠? 이거 그래서야 주어가 동사해서 주어가 동사했다 이거야. I was late. 내가 늦어서 so, 콤마 so예요. 그래서 I took a taxi. 나는 택시를 탔다 이거죠. 됐나요? 그런데 잘 봐. 내가 여기서 콤마를 지우잖아. 그러면 해석이 바뀌어요. 점 하나 지운 거거든 얘들아. 그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얘는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도록 I helped him so he can pass the exam. 이번에 콤마 안 찍었죠? 그러면 해석을 뭐부터 한다? 뒤에 있는 문장부터 한다. 그리고 뭘로 해석할 거다? 한 번 더 목적으로 해석할 거다. 그럼 그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도와주었다. 됐나요? 목적,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자, 목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so that만 가능한 게 아니라 in order that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적일 때는 뒤부터 해석한다. 그래서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 콤마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있어요. 그지? 다르다. 된 거죠? 다음 마무리 이제. 다 적었죠? 다 적었나요? 자, 4번은 so that인데 떨어져 있습니다. 얘는 붙어 있고요. 달라요. 지울게요 이제. 다 적었지?
자, 이번에 so that인데 이것도 우리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면 so하고 that 사이에 누가 오지?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that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that이 얘들아 접속사 that이야. 그래서 요 뒤에 문장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요렇게 끊었어요. 대답해서. 왜 끊었냐? 여기 형용사 또는 부사 부분이 잘 봐. 이게 원인이에요. 여기가. 그럼 접속사 that 이하에 있는 문장은 뭐가 되냐? 이게 결과가 됩니다. 나는 so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 오는 거 알아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원인과 결과예요. 이것도 인과관계예요. 그럼 봐라. 이 습이 뭐 했어? So hot. 너무 뜨거웠어. 그게 원인. 너무 뜨거웠어. Hot. 원인. 그래서 I can't eat it now. 내가 지금 못 먹어. 내가 못 먹어. 결과. 그럼 인과관계 맞죠? 왜 못 먹어? 뜨거우니까. 그럼 우리가 because 문장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because this soup is so hot, I can't eat it now. 되죠? because 문장으로 쓸 수도 있어요. 가능하겠죠? 왜? 왜 가능해? 원인 문장이니까. 결과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because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꿨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케이. 밑에 체크업 나오고 있잖아? 체크업 문제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해봅시다. 자, 1번 It was snowing. 답 뭘까요? 자, 답은 when인데 봐봐요. 동사 시제 보세요. 무슨 진행형? 과거진행. 쓰세요. 과거 진행형 그리고 got up 시제 과거죠. 'because'나 'so'는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얘도 그렇고 'c'도 그렇고요. 얘도 인과관계. 잘 봐. 얘도 인과관계고요. 'so'를 쓴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돼요. 그죠? 혹은 우리가 배웠던 걸로 친다면 뭐 목적도 있고요. 근데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다? 인과관계인가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면 눈이 내립니까?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눈이 내려요? 어딜 봐도 이상하죠? 그럼 when은 왜 돼? 무슨 사? when?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앞에까지 무슨 문장? 그렇죠. 앞에까지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죠. 그러면 얘는 시조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지? 주절의 시제가 미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사절이겠지. 다시 한번 접속사 외에는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그냥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는 같아야죠. 시제는 과거 맞아요. 과거 진행형일 뿐이지. 그럼 해석해볼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다. 되죠? 자, 2번. 2번은 우리 답을 뭘로 할까요?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I don't trust him anymore.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아. 답은? as죠. 자, 여기다 as를 써봤는데 무슨 뜻으로 해야 되죠? 얘가 나한테 거짓말했다? 내용? 원인. 난 얘를 더 이상 믿지 않아? 결과.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as만 있진 않았어요. 뭐도 있을까? because도 괜찮아요. 그리고 since도 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 있겠죠. 그럼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I don't trust him anymore. 나는 그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가 되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접속사 because, since, as죠.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말로 할 때는 as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this car is blank expensive that I can't buy it. 비싸, 못 사. 비싸, 못 사. 뭔 거 같니? 원인 결과죠? 답은? So, it's this car is so expensive that 나왔는데 so that 구문이죠? 떨어져 있죠? 끊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가 뭐다? 이게 원인, expensive가 원인, I can buy it, 결과. 접속사 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해할까봐 미리 얘기할게요. 보세요. 접속사 대시지만 얘는 명사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명사절 아니에요. 그냥 so that 구문이라고 해요, 얘는. 명사절 아닙니다, 얘는. 헷갈리지 마. 그럼 이 차가 너무 비싸서 나는 그 차를 살 수 없었다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It 빼먹으면 안 됩니다. I can buy로 끝나면 안 돼요.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 써야겠지? 이렇게. 됐나요? 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정리한 게 좀 많죠? 노트 정리를 좀 많긴 하겠지만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트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뷰 테스트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 시조부 저기 뭐지? 130페이지 배운 거 있잖아요. 요것만 해주세요. 문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한 페이지만. 그 정도는 할만하죠. 그렇게 하면. 리뷰 테스트 다시 한번 설명 쓰지 마시고요. 노트 정리하지 마시고요. 130페이지 우리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이거 노트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쌤 아까 예문 숙제 내줬어요. 기억하죠? while 얘기해줬죠? 그거 예문 써오셔야 됩니다. 총 15개예요. 그거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합시다. 아, 구문 참.